누구냐? 이만큼 튀어나와 있어. 이거 뭐지? 사람 부식이요. 그 다음에 이 본넷에 이 라인도 넣어버려. 주름 넣고 뒤에도 넣었어. 그니까 사이드미러는 그대로 쓴 것 같은데? 이게 일자로 가는 게 아니고. 어? 한번 접혔네? 나름 신경 쓰긴 했단 말이야. 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그 립스포일러 달 때 이제 골치 아픈 거지. 못 다는 거지 이러면. 괜한 신경 썼다. 근데 이거 그냥 노말인데 리어 디퓨저까지. 아, 이거 남겨놨겠지. 페이스 디퓨저. 이게 눌리는 게 신기해. 진짜 신기하다. 카메라가 근데 진짜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먹었지? 카툭티인데 카툭티? 중고차로 사는 나무라도 다시 언제까지 모를 것 같아 진짜. 그니까 차 모르는 사람 모를 것 같은데. 아, 근데 가죽은 시트가 진짜 좋아졌어. 만져봐. 이것도 가죽 아니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봅시다. 지금 모드는 자 노말로 한번 달려봅시다. 약 300m 앞 서울 퇴계원 노말로 모드가 노멀, 컴포트 뭐 스포츠, 스마트 어 스포츠, 스마트 지금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핸들 느낌이 지금 이 가죽 느낌이 그냥 노말 AD보다는 확실히 더 좋아졌어. 이게 약간 아이오닉, 원래 아이오닉 이 라인에 파란색 라인이 들어가고 벨로스터도 빨간색 라인인가? 하여튼 그게 들어가는데 핸들이 바뀌어서 좀 레벨업 진짜 통통해진 것 같아. 어 핸들이 너무 안 좋았어. 쓰레기라면 좀 그렇고 너무 안 좋았어. 플라스틱은 다 봤었는데 제주도 렌트카. 손이 미끄러져. 그거 커버를 안 하고는 탈 수 없는 그런 그런 핸들이었어. 그리고 핸들이 모양 자체가 너무 안 예쁜 핸들이었고 지금 현대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V자로 나오는 이 핸들이 예뻐 진짜. 근데 그래도 예쁘다. 준중형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갔어 진짜. 연비 체크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연비 약 60km 정도 64km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 노말 일단 이 계기판에 이 깜빡이 소리 바뀐 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아, 내 차는 그니까 옛날 똥차 같아. 껌뻑껌뻑. 사실 웃긴다니까. 근데 이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어차피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 똑같잖아. 내비 그 안내 목소리도 그래. 안내 목소리도 바뀌었어. 이게 약간 제네시스나 좀 고급 차종에 들어가는 그런 안내 목소리로 다 바뀌었어. 뭐 실내 등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들어갔고 이 계기판 안에 이 체컥이 들어간 게 되게 귀엽게 잘 들어가 있어. 이쁘게 체크 모양 따다다다다다. 소리 많고 일단 소리 반응이 근데 무단변속기 어쩔 수 없지. 지금 이게 핸들 잡아주기 때문에 핸들 잡는 건 꺼야겠다. 되게 약간 나는
거슬린다. 이게 아예 핸들 놓으면은 또 핸들 잡으라고 할 거라서. 맞아 맞아. 근데 이게 그 기능은 아니야.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그 뭐 HDA인가? 그거랑 옵션이 좀 나뉘어. 그거는 이제 진짜 고급차종만 손 다 떼도 이제 꽤 오래 가는 거. 내수 탈 때 진짜 편하게 갔잖아. 여기서 사실 뭐 달리기 성능은 비슷할 거고 타이어 들어가 있으니까. 계기판이 디스플레이가 살짝 커졌고 그래픽도 약간 향상됐고. 계기판 진짜 잘한. 계기판 진짜 잘했어. 계기판 핸들 그리고.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 좀 한번 달려볼까요? 고속이니까 크루즈를 끄고 차선 유지 끄고 프런스 밟았을 때 소리가. 그냥 아바텐 같은데? 그냥 K3 같은 것 같아. 소리가 오지게 크지만 110, 120. 어디서 막 풍절음이 들리지 않냐? 어쩔 수 없어. 아니 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지금. 그래? 아 내 차는 풍절음 안 들려. 배기에 묻힌 거 아니야? 그럴 수도. 내 이 차가 좀 유난히 조용해. 내가 봤을 때 스포츠가 좀 더 하부 같은 게 잘 돼 있는 것 같아. 하부성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지금 아 근데 고속 올라왔을 때, 오, 역시, 좀 밝고, 확실히 밝고. 이제, 속도가 좀 올라왔을 때, 그때 반응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왼쪽에서 내 풍철음이 계속 들린다. 약간 돌출도 됐고. 근데 이거 진짜 이쁘다, 에어벤트. 에어벤트 바꾸고 싶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천천히 속도가 올라가고 이게 CVT로 오면서 RPM을 아무렇지도 않게 써. 한 4000RPM까지 가도 사실은 조용해. 정숙함이 좀 더 올라가긴 했어. 그 GDI 엔진은 그 특유의 소리가 있단 말이지. 소리만 막 그러니까 소리가 탁탁탁탁 거리는 그 소리가 있어. 근데 MPI 엔진의 CVT는 막 좀 정숙에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게 RPM 좀 더 쓰면은 4000RPM까지 써도 한 3500까지는 조용해. 아 근데 이게 기존 아반떼는 여기 덮개가 있었단 말이지. 근데 세웠어 얘는 여기를 원래 이걸 세우면서 이제 덮개를 못 씌워가지고 약간 좀 나 같은 사람은 이거 좀 지저분하게 느낄 수도 있어. 왜냐면 무선 충전 안 쓰는 사람도 많거든. 이건 무선 충전 덮개에서 약간 강제적으로 위치를 한 느낌. 이게 무선 충전 좋아. 무선 충전 좋은데 덮으면은 좋은데 이게 현대차 무선 충전 들어가는 게 다 그래. 덮을 수가 없어. 좀 덮었으면은 좀 더 깔끔하고 좋은데 덮는 게 없어가지고 사실 좀 아쉽다. 불이 들어오면은 더 예뻐. 이렇게 이 라인 이렇게 쭈글쭈글 주고 일단 개인적으로 이 파란색 이거 불빛 있지? 이거 좀 더 다운시켰으면 좋겠어. 너무 밝아. 이게 은근히 거슬리거든. 이런 데는 밝기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여기만 밝아. 그러니까 어두운 터널 같은 데 가면은 은근히 거슬린단 말이야. 나 같은 사람 막 잘 때 막
불빛 다 가리고 그런 사람들 분명 있거든. 이런 거 거슬려. 이런 이거 어 진짜 이거 거슬려. 이거 스포츠 이게 이, 왼쪽으로 넘기면 M이 아니고 매뉴얼이 아니고 스포츠로 바뀌어. 이제 스포츠 바뀌면서 어 엑셀 반응이 더 좋아. 핸들 느낌은 지금 노말 예쁘고 스포츠. 근데 스포츠는 없었구나. 내가죠. 근데 이게 지금 스포츠에서 S로 가면은 뭐가 다른지 모르겠.. 같은 건가? 이거 레버 움직이면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노말이다? S로 갔어. 그러면 스포츠라고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바뀐다고 했었지 않나? 어 이제 스포츠인데 여기서 만약에 아니 여기서 만약에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 그러면은 D단으로 드라이브 모드를 사용하래. 그럼 이건 S모드가 아니냐고. 스포츠 모드가 아니냐고. 근데 왜 이 계기판에 이 색깔은 파란색이 아직도? 그냥 단순히 수동인가? 그러면 매뉴얼이랑 뭐가 다르지? 이 단수도 어. 오 반응 빨라. 오 8단이야 8단. 오 야 내리는 거 느낌 느껴지냐? 근데 지금 110을 넘어가면 왼쪽에서 귀신 소리가 나 계속. 그 뭐야 압력솥에서 김새는 느낌이 계속 왼쪽에서 나. 김새는 소리가. 아 근데 헤드라이트가 진짜 밝아. 지금 껐을 때 켰을 때 진짜 밝아. 지금 딱 110인데 옆에 소리가 나. 이게 내 차는 물 비오지? 물 쪼르르르 하는 소리가 난다? 어. 근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거 거슬려 하는 사람 진짜 많아. 뭐 핸들도 사실 잘 잡아주긴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그 조향 보조라서 진짜 그냥 내가 이 방향으로 가겠다고 살짝만 꺾어주면은 적당히 다 잘 잡아주는 것 같아. 근데 탕 튕겨나가는 핑볼 느낌. 탕 여기서 한번 더 탕 계속 튕겨나가는 핑볼 거냐. 탕 지금 지그재그로 가. 지그재그로 팅팅팅 탕. 이제 1차로 주행은 여기까지 하고 근데 이 옵션이 기본 적용이니까 사실 진짜 나 같으면은 넣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고속도로를 많이 타잖아. 우리는 고속도로를 많이 타잖아. 그러면은 좀 더 투자해도 넣어도 될 것 같아. 고속도로 타는 사람들은 무조건 넣을걸? 어 맞아 무조건 넣어야 돼. 이제 아니 나도 여기 오는데 아이크루즈가 없잖아. 여기. 어 발목이 욱신거려. 한 시간 넘어가면은 발목이 좀 욱신거려. 맨날 운전을 해도. 나는 이게 사실 조향 보조까지는 뭐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 사실 뭐 없어도 크게 상관없어. 아예 끝까지 힘 주고 돌리는 건 아니니까 전부 다 그 HDA 그 정도 급 아니면은 어차피 핸들 잡는 건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제 차간 거리 유지해놓은 거, 브레이크 잡아주는 거, 그게 무조건 있어요. 그게 짱이야 진짜. 정수 주행하든 정체 구간이든 그거 없으면 사실 크루즈 컨트롤도 크게 의미가 없어. 그게 짱이야. 왜냐면 차 도로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니까. 아 근데 뭐 조향 보조도 있으면 좋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지금 계속 잡아주네. 이거 보니까 여기 막 물병 껴가지고 하는 사람 많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물병을 껴가지고. 그럼 핸들 잡으라 그러네. 이 물병은 안 타나네. 무게가 덜한가? 물 몇 미리야 이거? 300미리 되지 않나?
오 이제 됐다. 됐다 물병 두 개네. 이게 물 몇 밀리지 한번 봐봐. 3억 350. 그럼 700g 정도. 약 700g, 500g을 넘어야 됐죠. 어? 잡으라 그런다. 파이가 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됐어. 핸들 잡으라 그런다. 핸들 잡으라 그러고 이게 꺼지는지 한번 보자. 핸들 계속 잡으라고 하는데. 잡으라고 잡으면 이제 꺼지지 않을까? 이게 잡으라고 하고 이제 이 크루즈 컨트롤이 꺼지는 게 있단 말이지. 스팅 스타팅 잡으라고 안 하네. 물 흔들림 때문에 또 감지를 하는 건가? 팅 아 근데 개입판이 진짜 예쁘다. 밸런스 같아. 촘촘. 평균 연비가 한 40km 정도 달렸는데 13km? 올해 막 달린 거 알펜 막 쓴 거 생각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 공중 연비 15.1 그래? 꽤 오래 간다 근데. 계속 다니? 동모등 계속 뜨는데 오 이게 팍 틀어지네 팍. 자율주행 느낌은 아니고 자율주행은 아니고 어? 암행 순찰차 무서우니까 핸들 잡자. 그랜저야 암행 순찰차 순찰차 좋아졌네. 그랜저야 옛날 같았으면 소나타 스팅 소톱 또 올라갔네. 내가 볼 때 스팅어 써야 돼 이제. 스팅어 주치려고 써도 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고속도로 순찰차는 이제 3.3 터보 넣은 거 이제 넣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슈퍼카가 얼마나 많아? 어 슈퍼카도 많고 못 잡어 솔직히. 쏘나타 터보만 해도 쏘나타 터보를 잡으려면 같은 쏘나타 터보를 못 잡잖아. 그치. 이제 벨로스텐 같은 거 이제 잡으려고 해봐. 275마력인데 275마력을 어떻게 같은 275마력으로 잡냐고. 거리만 유지시킨지 한 300마력 넘는 진짜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사실 풀악셀 안 밟으면 내가 볼 때 추월 못 할 것 같아. 한 100 넘어가면 125마력인가? 슈퍼 노말에서 좀 더 노말에 가까워진 것 같잖아. 슈퍼 노말? 일단 아직 몰아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엔진 미션은 노말로 하향됐고 디자인은 슈퍼 노말이 맞기는 맞아. 디자인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밖에서 우리 이미지 봤을 때 그거는 진짜 좀 별로였어. 근데 실제로 보니까 디테일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하나하나 보니까 이뻐. 네, 저 어두운 색은 하나처럼 느껴져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다르고 꽤 재밌긴 해. 여기 뭐 여기 시거잭이 생겼네. 아스에 없어? 여기 시거잭이 생겼어. 근데 좀 좁아졌다 이거 하나 때문에. 시거잭이 하나 생겨. 이쁘게 잘 들어가 있다. 그 아반떼 노말에 원래 여기가 되게 멍든 것처럼 이렇게 회색으로 돼 있었거든. 그게 진짜 안 이뻤어. 그러면서 아반떼 스포츠에서 이 부분을 검정색으로 해주고 이 부분은 이제 카본의 느낌인 플라스틱으로 해줬는데 그게 예뻤어. 근데 이렇게 바뀌면서 좀 색깔 조화가 좀 맞아. 뭐였지? 봐야겠다. 진짜 좀 멍든 것 같아. 진짜 멍든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 그게 좀 별로였거든. 이것도 회색이었는데 그것도 안 예뻤고. 근데 약간 메탈 느낌의 플라스틱을 쓰면서 좀 괜찮아졌어. 여기도 이렇게 마감 잘 해주고. 안 예쁘지? 지금 막 밟고 왔는데 연비는 14.3. 이게 방향을 아니 그러니까 방향이래요. 바람 세기를 이걸로 해준 게 진짜 잘해줬다. 원래 버튼이었거든. 이거 극혐이야. 이거 이렇게 해줘야 돼. 온도랑 그래 이게 좋지. 이게 이걸 넣어줬어야지. 그 다음에
아, 에어벤트 진짜 이뻐. 이 라인이 이렇게 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쭉 끝까지 약간 돌출돼 있는 느낌이 탁 난다. 제가. 이거는 솔직히 돌출된 것 같고. 그 K3에 비교하면은 만약에 첫 차로 이거 살 것 같냐? 나는 일단 디자인에서 걸린 것 같아. 디자인에서 걸렸어? 아, 나는 내 취향이 너무 아니야. 만약에 현대가 이번에 풀체인지 되면서, 아니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플로팅 타입으로 했다? 난 무조건 보지도 않고 걸러. 너무 안 예뻐. 지금 이게 훨씬 예뻐. 지금 나오는 플로팅 타입 내비게이션보다 차라리 이렇게 박혀있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아. 그 K3 플로팅 타입 내비게이션 봤지? 개 이쁜 거. 그 약간 BMW나 아우디처럼 진짜 깔쌈하게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예쁜데, 현대는 아 그거 좀 별로야. 근데 이게 지금 차라리 훨씬 예쁜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너가 산다고 하면은 K3를 사겠다?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나 일단 K3. K3? 아 근데 나 이 디자인은 내 차로 살 수 없어. 누가 돌려주지 않는 이상 내 돈 주고 이 돈 이 디자인 사고. 아, 난 꽤 괜찮은데? 어차피 같은 실내는? 같은 미션에 같은 엔진 차면 K3를 사지. 근데 하긴 뭐 실내도 K3가 좀 더 이쁜 것 같고. 외관도, 나는 개인적으로 K3 외관은 좀 별로거든. 이쁘긴 예쁜데 내가 사고 싶은 디자인은 아니야 사실. 나도 그렇게 딱히 그렇게 K3도 좋아하는 디자인은 아닌데. 난 둘 중 하나 사라고 하면 난 이거 살래 그냥. 아반떼, 비에스타. 아 이거 그거는 없나? 뭐? 그거 룸미러 후진 넣었을 때 내려가는 거. 아 사이드 미러. 한쪽으로. 아 됐다. 되네. 꺼져 있었네. 이거 좋아. 난 이거 좋아. 이거 있어야 돼. 그건 아닌 것 같고. 밥 주나 보다. 아 이렇게 알려주네. 휴대폰이 무선 충전기 있다고. 이것도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 이 이미지가 진짜 이쁘다. 스케치? 미니 같네. 진짜 디테일하게 해놨어. 이 바닥면이 바뀌잖아. 그리고 뭐 되게 진짜 진짜 스마트하게 생겼잖아. 느낌을 진짜 잘 줬어. 스케치한 것처럼. 그리고 지금 내 예상하기로는 차가 완전히 엔진이 나뉘어 버렸기 때문에 원래 기존의 아반떼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옵션 선택이 되게 제약이 많았거든? 그냥 아반떼 스포츠, 아니, 그 수동? 7DCT? 아니면 익스트림 셀렉션? 세 개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뭐 수동에서는 뭐 넣고 싶어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이제 완전히 엔진 라인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1.6 터보 스포츠에서도 옵션을 많이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 편의 옵션이. 그, 지금 내가 타는 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예 없거든. 편의사항이 뭐 없어. 이거 옆에 메모리 시트 없고, 약간 후진 넣었을 때 미러 다운되는 거 그런 거 없고.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예상하기로는, 내 예상으로는 아마 그런 옵션도 이제 세세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 이상으로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시승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